버스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시민들이 불길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 거동이 불편한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아, 이거 뭐 오래간만에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식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며칠 시민 영웅들 많이 탄생했습니다. 네. 우선 지난 15일 오전 부산 개금동 주택가 화재 현장 영상으로 먼저 네. 보시겠습니다. 원룸 건물 1층에서 까만 네.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 심하네요. 예, 지나가던 시민들이 목격했는데요. 네. 탄 연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까맣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할아버지가 뭐 소리 내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했죠. 네. 불 보여요. 아니 불 보여요. 안에 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아니 불 보여요. 빨리 나고 있으니까 그 어르신 그 한쪽 방으로 일단 대피해라 하세요. 어르신 불 없는 쪽으로 대피하세요. 불 없는 쪽으로. 예, 네, 나온다. 예, 이재구 씨의 119 신고와 함께 동시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창 앞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이 방범창을 먼저 뜯었고요. 네. 다른 한 분이 불길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얻고 나왔고 밖에서 대기하던 다른 두 분이 할아버지를 창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화재 발견부터 구조까지 주민, 이웃 주민 다섯 분이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옆에 계셨던 분이 그냥 힘이 된 것 같아요. 저 혼자였으면 겁나서 뭐 시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또 마무리된 것 같아요. 오, 멋집니다. 그죠? 이거 뭐 이분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할아버님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수개월 동안 침대에서 네.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종종 인근에 살고 있는 보호자가 할아버지를 돌보러 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날 하필 또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아. 그때 원인을 모를 이 화재가 났던 거고요. 다행히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할아버지가 화를 면했고요. 이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응급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저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구해주셔가지고 이제 인명피해 날 수도 있던 상황을 이제 막은 거죠, 일종의. 그 화재 났을 때 당황할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화재 신고부터 진압까지 채 15분이 안 걸렸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요. 소방에서 이런 의료원 일을 하신 이 다섯 분에게 네.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분의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아하. 표창을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불길을 뚫고 방으로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구하셨던 남자분 네. 이 방송 보시면 소방에서 아. 애타고 찾고 있으니 네.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 영웅님 좀 빨리 전화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것도 촬영해서 저희들이 또 소개하면 더 좋겠고요. 예. 할아버지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진주를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도 다섯 분의 시민 영웅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17일 오후 진주 충북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앞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달려든 경차가 아이를 치고 맙니다. 네. 차는 아이를 끌고 5m쯤 가서야 멈추는데 아이고, 네. 차 밑에 아이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본 시민 다섯 분이 차로 몰려들었고요. 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차를 들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15초 만에 차 밑에 깔려있던 아이가 차 밖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일인데 그죠? 이거 저기 어떻게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사고 차량 운전자가 네. 빨간 불인데도 멈추지 않고 아. 이제 아파트로 진입하려 하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던 아이를 미처 못 보고 달린 겁니다. 들이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매단 채 5m 네. 정도 더 주행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네. 이 시민들이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바로 몰려들었고요. 모두 네. 하나 둘 구령을 하면서 네. 차를 번쩍 들어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여자 기사가 울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고 구함을 치려고 주변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몰려들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택시 기사도 서가지고 막 뛰어들고 막 피를 쏟고 있었고 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덮었죠. 그리고 그 다른 분이 119를 부르고 있었고 예, 구조 당시에 이제 아이가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서 김상규 씨께서 본인의 패딩을 아이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네. 시민들은 또 아이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고요.
아이는 이날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다쳤고 어깨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어서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유, 얼른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걱정입니다. 그래, 사고 차량 운전자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뭐라고 하는가요, 그 사람? 예,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이제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네. 달려오던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네. 하시고요. 목격자들 말로는 이제 운전자가 아이를 안고 엉엉 울면서 본인도 많이 놀랐다고 놀란 네.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중 이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아마 뭐 이거 저기 운전 미숙이거나 신호 위반이거나 뭐 그렇게 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전방 주시도 아마 소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 흔히 12대 중과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은 피해자 이제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하도록 둔 네. 예외종을 말하는데 오늘 사고에서는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지 횡단보도 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를 구조한 시민 영웅 다섯 분들에게는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와 사고로 아이와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네. 있으실 텐데요. 빨리 건강한 모습 찾길 기원합니다. 애가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119 대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른들의 조그만 부주의가 나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애가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예. 화상을 입은 할아버지도 또 사고를 당한 아이도 모두 쾌차하길 바랍니다. 이거 저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 열 분의 의인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고 또 그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